선생님, 오늘은 인수분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전개를 거꾸로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인수가 뭔지는 선생님이 인수정리 얘기하면서 인수에 대한 얘기는 했었어. 그지? 약수 같은 느낌이고, 결과적으로 고백골로 바꿔주세요. 고백골로 바꿔주세요가 인수분해입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을 봤을 때,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거든, 얘들아.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또, 요 녀석은 인수분해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규리가 이제 가능하대. 어떻게 할 거야? 요 녀석은. X를 빼요? 이렇게, 이렇게? 엑스 따로 와 있다고. X 따로 와 있다. 얘는 X랑 Y랑 합쳐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X로 묶을까? 그러면 Y-1이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1-Y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어? 그럼 이제 뭐가 보여? 아,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마이너스에 Y-1로 쓰면 좋겠다가 보이면서 요렇게 되면서 X-1에다가 Y-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겼나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한테 뭘 알려줄 거냐면 인수분해의 5원칙이라고 하는 걸 알려줄 생각입니다. 알겠죠?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인수분해를 할수 있을 테니, 저기는 쟤는 어떻게 인수분해할지를 관찰해 주세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게 지금 뭐냐면, 공통 인수로 묶어 주세요. 그러면 공통 인수가 있으면, 거기 있는 걔를 묶어라. 이게 첫 번째. 해결 전략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얘들아 그래요. 공통 인수가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자주 만날 수 있어. 그죠? 맞아? 공통 인수가 있는 것들 자주 만날 수 있어. 예를 들어볼까? x제곱에 y에다가 더하기 x에 y의 제곱이 있었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두 개의 항을 관찰해 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에는 x라는 인수가 두개 있고 y라는 인수가 하나 있죠. 두 번째 항에는 x라는 인수가 하나 있고 y라는 인수가 두개 있는 두 개의 항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는 x, y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x, y로 묶어내주게 된다면 얘는 x만 남을 것이고 얘는 y만 남을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어? 여긴 얘가 공통인수로 묶어라라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더해서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런 녀석이나 이런 녀석은 네 개의 항이 있는 상황인데 공통인 인수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걔네들을 2개씩 2개씩 혹은 뭐 3개씩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공통인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 지금 여기서 X로 묶었더니 이렇게 됐었고 X 없는 거 묶었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공통인 인수가 생겨버렸지 갑자기. 그러니까 얘를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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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봤더니 이런 인수가 생겼고 이런 인수가 생기면서 공통 인수가 나타나고 거기 있는 걔로 묶었더니 인수분해가 완성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은 뭐냐면 얘는 없더라도 그냥 바로 안 보여도 바로 보이지 않아도 않아? 그러면 뭐 해봐? 찾아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관찰해서 찾아봐. 이런 개념까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됐어? 그럼 잘 봐봐. 두 번째 식을 관찰해 봐야 돼. 두 번째 식. 여기는 요 식을 딱 관찰해 봐. 저긴 쟤는 뭐가 보이나요? 일단은 공통인수는 없죠. 얘는 지금 A 하나, C 하나, B 하나, D 하나. 얘는 A 하나, D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죠? 됐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가지고 내가 묶어버려. A로 묶어버리면 C 빼기 D라는 녀석을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또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뭘로 묶을까? 여전히 B로 묶어. 그러면은 C 빼기 D, C 빼기 D라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통인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 있는 게까지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남은 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한다.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해주는, 자꾸 저걸 찾아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기 이제 찾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찾다 보면은, 아, 이런 상황일 때 찾아줬었어. 저런 상황일 때 찾아줬어. 이게 완전히 그냥 체감이 될 거야.
알겠죠? 완전 체화가 돼서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할수 있어?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뭘 해볼 거냐면 보자. 바로 이거네. 뒤로 좀 가볼게. 다시 우리 유형으로 한번 바로 가봅시다. 일단은 얘들아, 인수분해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를 지금 전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 열심히 외웠었잖아, 그지? 걔를 거꾸로 한게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이 됩니다. 그죠? 왜? 얘를 전개한 식이 얘였어. 그럼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걔가 인수분해된 형태가 될 테니까 그냥 그 공식이 그 공식이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까지는 너희한테 맡겨놓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거기까지 다 설명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서 봅시다. 마찬가지다. 똑같은 얘기인데.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해결 전략을 또 알려줄 건데, 두 번째 해결 전략은 뭐냐면, 공통. 똑같이 공통으로 시작하는데, 얘는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공통 부분을 발견해서 그 녀석을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좀더 수월하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요라는 의미거든. 알겠죠? 이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봐봐. 내가 여기는 요 녀석을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이건 처음부터 너무 좀 빡센 느낌이네. 잠깐만. 요거 먼저 하자. 여기 225번 먼저 하자. 됐어? 딱 여기는 이 형태를 봐봐. 지금 얘는 이 녀석 곱하기 이 녀석인데 여기 더하기 6딱돼 있어서 여기 삑사리가 딱 나면서 얘가 전체적으로 인수분해가 안된 모습이야. 그렇지? 더하기가 아예 없어야 돼. 곱하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야. 됐어? 일단 요 녀석을 지금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하고 싶으니까 다시 얘를 뭐할 필요가 있겠어? 다시 전개해야 돼요. 이거 다시 전개한 다음에 다시 얘까지 합쳐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지금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그 녀석을 잠깐 t라고 치환해 볼게 라고 한다면 이 식은 t 플러스 2에다가 뭐가 돼? t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더하기 6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4에다가 t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될 거거든.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수월하게 되는 느낌이죠. 됐어?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얘를 치환해놓고, 그러니까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얘를 다 전개해놓고 다시 한번 다 전개한 다음에 거기는 걔를 다시 인수분해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공통 부분이 발견됐으니까 거기는 걔를 치환해놓고 일단은 인수분해 1차 완료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바로 보이지 않아? 얘도 찾아와. 한번 찾아봐. 이런 개념도 내포가 돼 있거든. 그게 첫 번째 문제야. 봐봐. 자, 여기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봤다고 쳐봅시다. 봐봐. x-1이 있고 x-3이 있어. 그 다음에 x 더하기 2가 있고 x 더하기 4가 있단 말이야. 더하기 24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얘를 다시 전개해야 돼. 얘 때문에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거 다 다시 전개한 다음에 거기는 얘를 다시 통째로 인수분해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 라고 한다면 얘를 전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네 두 개를 곱해봐. 얘네 두 개를 곱해봐. 그럼 2차식, 2차식을 만들 수 있잖아. 됐어? 그 다음에 2차식을 전개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봐봐.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전개하고 싶으면 얘 계산 결과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에다가 더하기 ab가 될게 분명하지. 됐어? 다시 잘 봐봐. 여기서. 여기 1창의 개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요거 두 개의 합이 될 수밖에 없어. 맞아? 저거 두개 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얘랑 얘랑 전개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어쩌고 된다는 소리잖아. 여기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어쩌고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렇게 전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 골라서 얘랑 얘랑하고 얘랑 얘랑 해버리면 여기서 이거랑 이거 더하면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x제곱 더하기 뭐가?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뭐가 되겠어? 일단 1차적으로 전개되겠지.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뭘 찾을 수 있게 돼?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게 돼. 공통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전개할 때도 그냥 아무거나 막 전개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아, 이왕이면은 얘랑 얘랑 더해서 여기는 이 상수항 두 개씩 해서 더한 것들의 값이 같아지는 값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두 개를 묶어서 요렇게 하나 만들고 요렇게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뭘할수 있어? 요 녀석을 공통 부분으로 치환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바로 보이지 않아도 거인계를 찾아봐. 공통 부분이 발견될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를 계속 찾아보는 거야. 찾아서 찾아진다면 땡큐. 안 찾으면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란 소리. 그럼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잠깐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할게. 여기서 공통 부분이 얘랑 여기는 얘잖아. 근데 이거 자체, 이거 통째로 얘를 공통 부분이라고 봐도 되지 않니? 왜냐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공통 부분으로 볼 것인지는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고딩 버전에 뭘할 거야? 원칙을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우리는 어디로 쭉 가면 되냐면, 뒤로 쭉쭉쭉쭉 가서 여기 유형 4번으로 가면 돼. 자,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복, 이, 차, 식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을 때 복이차식의 해결 전략을 어떻게 짜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얘는 아마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기는 이 복이차식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복이차식이 뭔지 모른다. 좋습니다. 복이차식이라는 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복이차식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4차와 2차와 상수만 있어. 3차랑 1차는 없어. 그러니까 짝수, 차수들로만 주어져 있어. 이루어져 있어. 이런 식을 복이차식이라고 불러. 왜 복이차식이라고 부르냐면 복. 복이 무슨 얘기야? 복. 중복됐다. 그러니까 2차식에 2차식을 넣었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2차식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런 형태였다면 여기는 요 녀석에다가 x의 제곱을 2차식을 다시 넣어서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의 형태가 만들어진 이런 식을 가지고 복 2차식이라고 부르기로 정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4차식, 2차식, 상수항, 4차식, 2차식, 상수항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복이차식이라고 하고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x의 제곱을 p라고 치환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건 뭐랑 똑같은 개념이야?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는 똑같은 거야.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은 거니까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해버리면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해버리면 얘는 결과적으로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가 됩니다로서 2차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편하게 볼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라는 해결 전략을 일단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돼. 됐나요? 그러면 봐봐.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28번 문제라고 생각해보죠. 여기서 내가 x제곱이라는 걸 t라고 치환한다면 얘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5t에다가 플러스 4가 될게 분명하잖아. 여기까지 되죠? 근데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얘는 t-1에다가 t-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괜찮? 오케이? 그럼 t가 뭐였으니까? x제곱이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x제곱 빼기 1에다가 x제곱 빼기 4로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x-1에다가 x 플러스 1, 한번더 x-2에다가 x 더하기 2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될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차식 중에서 이런 형태로 해결되는 것,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한 거야? 굉장히 이지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얘는 땡큐, 그냥 풀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그렇게 이지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있잖아. 요렇게 주어져 있었어라고 생각을 해보자. x의 4제곱 플러스 4래.
됐어? A의 4제곱 플러스 4라고. 저렇게 조여졌어. 그럼 봐봐. 내가 A의 4제곱 플러스 4가 있었으니까, 아, A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할까?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잖아. 이렇게 놓고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됐나요? 그럼 저 녀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을까? 지금 얘는 지금 2차 항이 0인 거니까 이것도 여전히 보기차식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형태 자체가. 이것도 보기차식이 맞아. 됐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도 그냥 X라고 하자. 두 번째 해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게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녀석은 A제곱,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변형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보기차식의 해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안 됐을 때두 번째 방법입니다. 요 안으로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해요. 됐어? 그러면 보기차식을 지금 이런 꼴로 변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될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얘가 변형되는데 왜 이렇게 변형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어. 그치? 그두 개를 한번 다 잡아보자. 일단 첫 번째. 이건 좀 너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문제를 바꿀게. 이걸로 해봅시다. 아예 문제를 이렇게 다시 바꿀게, 얘들아.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6,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쳐볼게. 그냥 이거를 나는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해보자. 됐습니다. 그럼 일단 다시 1번 방법이 뭐라고?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망했어. 이거는 1번 방법 실패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2번 방법. 어떤 꼴로 변형할 거야?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형태로 변형할 거야. 일단, 이렇게 변형하는 이유를 먼저 말해줄게. 오케이? 주어져 있는 식을 내가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만 있다면, 얘는 합차의 꼴이기 때문에, 여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무조건 A-B에다가 A 더하기 B의 형태로 무조건 인수분해하는데 성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런 형태로 변형할 수만 있다면 쟤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저렇게 변형하기만 하면 될것 같아. 됐어? 그럼 변형의 이유는 이제 알겠고. 그럼 어떻게 변형할 건지에 대한 작전을 한번 세워보자. 오케이?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만 똑 떼다가 X의 4제곱 플러스 1만 똑 떼다가 일단 이렇게 써줄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A제곱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적절하게 쪼개가지고 여기다 하나 채워주고 이쪽에다 하나 채워줄 텐데, 그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B의 제곱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일단 요 녀석이 완전제곱식이 되길 원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됐어? 요 녀석이 완전제곱식 되려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이 녀석의 루트 씌운 거에 두 배가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 가능한 건 뭐가 있어? 2x제곱이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2x제곱이 들어가도 되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 후보들이 있어. 이해됩니다? 그럼 내가 1번을 집어넣으려면, 얘가 마이너스 6x제곱이었으니까. 됐어? 얘를 두 개로 쪼개서 집어넣을 거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8x제곱이어야 원래 식이랑 똑같겠죠. 됩니다. 이해돼? 이거 두개 합쳐준 게 지금 얘가 된다는 소리잖아.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갰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x제곱이었다면 얘가 되어야 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4x제곱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형태가 지금 B의 제곱의 형태를 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적합해 보이니? 얘가 적합해 보이니? 밑에 게더 적합해 보이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식을 어떻게?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의 제곱으로 이렇게 두 개로 변형을 할 거란 소리야.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이랑 어때? 현재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 이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얘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이 되고, 요 녀석은 뭐가 돼? e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내가 원하던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토대로 난뭘 하면 된다고? 얘 빼기 얘랑 얘 더하기 얘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제곱 빼기 1 더하기 2X랑 X제곱 빼기 1 빼기 2X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데 성공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뜻이. 그 구조가 이해되지? 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지, 그 변형했을 때 어떻게 변형할 건지, 변형의 이유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다 알면 돼. 이해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의 4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 있었어.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사실 외우고 있는 거거든? 여긴 예를 너희가 직접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전략을 가지고 한번 인수분해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봅니다. x 4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2. 그렇죠. 자, 일단 봅시다. 다시. 여긴 얘는 x제곱을 t로 치환해봤자 어쨌든 뭐야?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식을 변형하고 싶은데 x의 제곱이 아니라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1은 그대로 갖다 놓을 거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는 거고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뭔가에 제곱이 돼야 되고 이거 통째로 제곱이 되게끔 여기는 얘를 쪼개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딱 되겠어? 플러스 2x 제곱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집어넣으면 너무나 이쁘게 딱 떨어지게 될 거야라는 지금 얘를 이렇게 쪼갤 거야라는 이 생각을 할수 있나요, 없나요?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생각이잖아. 그죠? 형태를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싶었고 형태를 빼기에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두 덩어리로 쪼개 가지고 변형을 해줄 거예요라고 하는 이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보기차식의 해결 전략 자체가 끝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요새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변형이 끝났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의 빼기 x의 제곱이니까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의 형태가 됐으니 합차 공식으로서 플러스 1 빼기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로 변형이 될게 분명하잖아. 이왕에 쓸 거는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게 좋으니까 애시당초 이 단계를 건너뛰고 x제곱에다 이거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x제곱에다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너희는 이제 뭘할수 있게 된 거야?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저 녀석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됐어? 보기차식을 봤을 때 이제 뭘할수 있어?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 왜? 나는 이런 하찮은 변형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꽤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볼 거야. 보기차식 해결 전략까지 우리가 세워놨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복잡한식입니다. 네이밍 센스가 진짜, 복잡한식. 복잡한식은 뭐야? 그치. 늘 그대로야. 그냥 복잡하게 생긴 복잡한 식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복잡한 식이냐면 얘가 복잡한 식. 오케이? 요 녀석이 복잡한 식이야. 얘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기준은 뭐냐면 문자가 일단 몇개 이상이어야 되냐면 문자는 두개 이상이어야 돼. 문자는 두개 이상. 그다음에 항이 세개 이상. 뭐이 정도는 돼야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문자가 두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복잡한 식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첫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만 떠올려 볼까? 우리는 다항식을 정리하고 싶다면, 문자가 두개 이상인 식에서 다항식을 정리하고 싶다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한 문자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할 수 있지. 됐어? 우리가 시선이 눈이 두 개긴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에 꽂혀 있어? 한 군데에 꽂혀 있어. 그죠? 다시 봐봐. 예전에 보여줬던 거잘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있잖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벼주잖아. 그러면은 분필이 그냥 사라집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냐면 우리의 두 눈은 항상 한 곳을 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 잘 봐봐. 다시 잘 봐봐. 그러니까 잘 봐. 사실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를 본 친구들은 이걸 안 봤어. 그지? 근데 이걸 본 친구들은 이걸 못 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잘 봐봐.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잖아? 그럼 너희는 내가 대놓고 주머니에 지금 넣고 있는데도 몰라요.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시야의 한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두 개가 이상이 된다면 거기 있는 개를 두 문자에 대한 걸 내가 관찰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저기 있는 쟤는 보자마자 뭘 해야 되는 거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선 정리. 됐어? 그럼 얘들아,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선 정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니?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지금 뭔가를 관찰하고 싶어요. 내가 1차식을 관찰하는 게 편하니? 2차식을 관찰하는 게 편하니? 3차식을 관찰하는 게 편하니? 4차식을 관찰하는 게 편하니? 1차식을 관찰하는 게 편하지. 뭐가 편하다는 소리야?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선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가 관찰하기가 뭐하다는 소리야? 편하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결 전략이, 여기는 요 녀석은 그 해결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가 이 녀석의 해결 전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 이런 식을 딱 봤을 때, 근데 이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네. 잠깐만, 좀 쉬운 걸로 가보자. 이걸로 가보자. 자, 봐봐. 여기는 x에 대한 3차식이고 x에 대한 2차식, 그냥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는 얘가 딱 보면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됐어? 이건 복잡한 식인 게 확실한데 얘는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요 녀석의 해결 전략대로 한번 그냥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 알겠죠?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얘는 x에 대한 3차고 y에 대한 1차였으니까 나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 거야. 됐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y가 있는 것들을 싹다 묶어주고 y가 없는 것들을 싹다 묶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y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 하나 있어. y가 있는 건 뭐가 있어? 더하기 2x가 하나 있어. y가 있는 건 더하기 3이 하나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y가 없는 거. 여기 x세제곱이 하나 있어.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이 하나 있어. 그 다음 마이너스 3x가 하나 있어. 지금 이렇게 줘야 됐어. 됐나요? 그냥 정리만 지금 차수가 낮은 문제에서 내림차순 정리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니 갑자기 뭐야? 공통인수가 보이지. 그지? 다시 얘를 마이너스로 싹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뭘로 묶어버리면? 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여기는 요 녀석이다. 공통인수로서 그냥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죠. 됐나요? 그럼 공통인수 뭐할수 있어? 묶어버릴 수 있다며. 그럼 얘를 내가 묶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묶었어. 그럼 뭐가 돼요? 남은 거 마이너스 y 플러스 x니까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요 녀석 더 인수분해 되니까 이거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고 x 마이너스 y로 마무리해주면 내가 원하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는 데 성공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그렇게 다르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너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라는 요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던져가면 돼.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너희가 어려울 거야. 처음에 하기엔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많이 많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선생님도 좀 많이 보여줄게 오늘. 저거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보여줄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갈게. 자, 복잡한 식 조금만 더 해볼게. 얘들아, 요런 건좀 어려울 수 있거든. 대표 문제인데 오히려 얘가 더 어려운 것 같아. 한번 잘 봐봐. 우리가 그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요거 인수분해 2랑 1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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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아서 이거 두개 더한 결과가 얘가 되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잖아. 요거는 이제 x자 인수분해라고 그냥 선생님 불러요. x자로 생겨가지고. 오케이?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한번더 해야 될 수도 있거든. 됐어? 잘 봐봐.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얘도 지금 어때? 복잡한 식이니까 얘 해결 전략은 뭐야?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가 해결 전략이거든. 그러면은 차수 똑같지. 그럼 뭐 해도 되겠어? 아무 걸로나 해도 괜찮겠다, 그지? 그러면은 X로 할래? Y로 할래? Y로 하면은 별로야, 그지? X로 한번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X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2y 제곱에 플러스 5y에 마이너스 2가 되지. 됐어?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잘 봐봐. 요 얘를 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얘를 마이너스로 하고 얘를 플러스로 이렇게 다시 바꿔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2y 마이너스 1에다가 y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됐지?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달아주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1, 1을 달아주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두개 더한 결과 어때? 이거랑 이거 뺀 결과가 딱 얘가 나오지. 됐어? 얘에서 얘를 빼면은 y에다가 1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니까 풀어주면 플러스 2 이렇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꽤 어렵죠,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관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는 이 방식을 이렇게 식으로서 두 개로 쪼개 가지고 이거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복잡한 식 어느 정도 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들은 일단 여기는 100, 235번 요건 잠깐 패스해도 괜찮아. 오케이? 요건 일단 패스해. 됐어? 이건 지금 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서 요건 패스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유형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유형. 마지막 5번. 그러니까 5원칙이라고 한 마지막 원칙. 얘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 됐어? 그냥 복잡한 식이랑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얘는 문자가 딱몇 개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냐면, 문자가 한 개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얘는 3차 이상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3차 이상. 이렇게 돼 있는 요 식을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이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요 녀석의 해결 전략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달고 가냐면 여기는 요 녀석의 해결 전략은 얘는 인수 정리를 이용할 거야. 우리가 저번에 극복했던 그 인수 정리. 그 다음에 일단 조립제법을 가지고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 이것도 얘 말고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됐어? 지금 237번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을 인수분해 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싶다고 얘들아?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쓰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인수정리는 개념이 뭐였어? F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그 결과가 0이 나왔을 때 걔를 가지고 인수를 간다. 그 인수, X-걔를 인수를 간다가 인수정리였지. 됐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얘에서 적당한 값 x를 집어넣어서 저기는 저 값이 0이 될 만한 녀석을 찾는 거야. 됐어? 근데 한번 그냥 대충 한번 1을 한번 넣어볼게.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될걸? 그래.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치? 그럼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 다시. 얘는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뜻은 이 다항식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x-1에다가 이렇게 인수로, 그러니까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렇다는 게 얘가 얘 곱하기 얘로 뭐가 됐다? 인수 분해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럼 나는 여기서 얘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됐어? 얘는 어떻게 찾겠어? 얘로 나는 몫이죠. 그지? 얘를 1차식으로 나는 몫을 구하는,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 있으니까. 됐나요? 주어져 있는 식을 1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과 11과 마이너스 6으로 뭘 해준다면, 조립제법을 한번 써준다면, 얘는 당연히 0이 돼야 될 거고, 요 녀석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6이 될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 4차식을 몇 차식으로? 1차와 3차로 인수분해하는데 성공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차가 또 있으니까 3차 여전히 뭐야? 고차식이거든. 여기도 요 녀석에다 또 뭔가를 집어넣어서 0될 만한 걸 찾아보는 거야. 됐나요? 뭘 집어넣으면 좋겠어? 얘도 딱 보니까 1 집어넣으면 될것 같거든. 괜히? 근데 여기는 요게 그대로 여기에 있잖아. 지금 현재 요 녀석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그냥 1을 넣어보자.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는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이 되면서 0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인식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x-1 하나 있었고 x-1이 하나 더 생겼네.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 됐네. 이렇게 또 인수분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인수정리를 한번 쓸 때마다 인수분해가 하나씩 이렇게 풀려가는 느낌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2차까지 나오면 더 이상 고차식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뭐할수 있어? 인수분해 할수 있거든 얘들아. 요거는 지금 2랑 3을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달면 되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녀석을 다 인수분해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얘는 얘가 됐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해봅시다. x-1 인수 갖는 거 맞죠? x 플러스 2도 여전히 인수를 갖고요. 그 다음에 x-3도 인수를 갖는 거 맞아. 그리고 이 자식들은 인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 제곱도 인수인 거고 얘 곱하기 얘도 인수인 거고 얘 곱하기 얘인 것도 인수인 거거든. 다. 맞아? 그러니까 x-1이랑 얘랑 곱하면 요 녀석이 될게 분명히 이것도 인수가 되는 게 맞죠? 이 녀석만 없군요. 답은 5번이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를 써야 된다가 핵심이 될 텐데 그 FA가 0이면이라는 그 A 값, 이 A 값을 어떻게 찾을까? 이걸 어떻게 찾을까? 이것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해됐어?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조금 관찰하면은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뭐야? 약수들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의 약수인 녀석을 순서대로 한 번씩 넣어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해되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약수일 게 분명하니까 1부터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거를 한땀한땀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A 값은 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얘는 상수항의 약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오케이?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를 하나씩 차례대로 넣어봐라. 이런 건데, 여기서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6부터 넣어봐야지라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쉬운 거, 1부터 넣어보겠지.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자, 다시 대표 문제로 또 넘어와서 요 녀석을 다시 봤어요. 얘를 또 인수분해 하고 싶대. 그럼 천천히 보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을 이렇게 딱 봤어. 그럼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의 마이너스 2가 있거든?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어. 일단 딱 제일 먼저 보는 건 뭐야?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볼까?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겠죠? 그 다음에 2 넣어볼까? 마이너스 2 넣어볼까? 이런 것도 볼 거야.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봐봐. 1을 넣는다는 건뭐 하자는? 개수의 총합을 구하자는 소리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당연히 0이 될 리가 없죠. 됐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아이고 0 됐네.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0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2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를 뭘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뭘 해주면 조립제법을 써주게 된다면 뭐야? 뭐가 잘못된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됐어? 3,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2가 되면서 얘가 0이 되면서 이제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 다시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제 2차가 됐으니까 x자 인수분해로 충분히 인수분해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인수분해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이상이 된다면 고차식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일단 이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명이 딱한개 나오면 그게 거기서 끝내버려. 그렇지. 더 이상 안 되면. 근데 여기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있잖아. 지금 내가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됐다고 쳐봐. 그걸 잘 봐. 여기 얘를 더 인수분해하면 이게 2x 뭐야? 다시 2랑 1이랑 1이랑 2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e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도 생기잖아. x 플러스 1도 생기잖아. 그러면은 물론 여기는 얘는 1이랑 그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2니까 다 여기는 얘 약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집어넣는 x 값은 마이너스 1과 2와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다는 소리죠. 됐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는 요 녀석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거든. 됐어? 그래서 내가 요건 요 상수항의 약수인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다 넣어봤는데 저네 개를 다 넣어봤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 쳐봐. 오케이? 그러면 또 유력한 후보로 뭘 생각하면 되겠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도 괜찮아.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야?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으로 나눠준 얘네들도 후보자들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거의 99%는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나요? 왜냐면 그렇게 되게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런 형태가 되게끔 나오는 게 교육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면 무조건은 아니야. 99%는 나와. 알겠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인수분해 5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인수분해 5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총 5개의 원칙을 배웠어요. 첫 번째, 공통 인수 있으면 묶어라. 없으면 찾아서 한번 묶어봐. 공통 부분을 발견하면 치환해봐. 없으면 찾아서 한번 치환해봐. 됐어? 그다음에 복 2차식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테니까 이렇게 해결 전략을 짜줄 테니까 너희가 이런 틀에 맞춰서 한번 해결해봐. 그다음에 복잡한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관찰을 해가면서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해봐. 됐어? 그다음에 고차식을 봤을 때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거야 라고 하는 공공복복고라고 하는 이렇게 5개의 원칙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들은 얘들아 인수분해 공식들은 이 5개의 원칙을 가지고 전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인수분해 공식들은 이 5개의 원칙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우리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마이너스 3xyz 이렇게 생긴 지저분한 애 있었잖아요. 그지? 얘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요 녀석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면 얘는 복잡한 식이잖아. 그지?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을 써봤자 여기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발견했을 때는 이런 해결 전략을 찾아가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가 암기가 안돼 있으면 여기는 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100%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공식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알겠나요? 그래서 예외 사항까지 해서 이렇게 5개의 원칙과 1개의 예외. 여기 예외가 하나 더 있어. 아까 선생님이 고차식인데 해결이 불가능한 예외가 있다고 했었죠? 상반식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하나 더 있거든. 그 녀석은 지금 설명하진 않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다섯 개의 원칙과 그다음에 예외 하나까지, 요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을 수 있으면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인수분해 5원칙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자, 봐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딱 봐봐. 끔찍하죠? 그지? 되게 끔찍하죠? 저게 제일 인수분해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 일단 얘들아, 봐봐. 그냥 쳐다봐. 여기 봐. 여기 봐. 괜찮아. 얘를 딱 보면서 얘가 무슨 식이구나라는 걸 먼저 캐치를 해야겠어? 일단 저 식의 정체를 알아야 거기는 걔 해결 전략을 가져갈 게 분명하잖아. 그지? 여기는 요 식은 어떤 식일까? 복잡한 식이죠. 됐어? 그럼 이 녀석을 발견했을 때 너희는 뭘 해야 되겠어? 치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얘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해결 전략을 가져가 있자. 그러니까 얘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얘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해결 전략을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뭔가가 막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1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여요. 됐어?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얘다 전개해 놓고 A에 B제곱 더하기 EBC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B에다가 C제곱 더하기 ECA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BC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제 관찰해 보는 거야. 문자가 세 개나 있으니까 차수 낮은 걸 찾고 싶은데 B는 딱 봐도 지금 2차가 최고인 것 같아. C도 2차가 최고인 것 같고 A도 여전히 2차가 최고인 것 같아. 전부 다 2차가 최고야. 됐어? 다 똑같으니까 나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그냥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봅시다. A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걸싹다 모아버리고 A만 가지고 있는 거싹다 모아버리고 A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싹다 모아서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쓸 거야. 한번 골라서 한번 써보자. 일단 첫 번째 A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 A 제곱을 가지고 여기 보였다 그지? 요 녀석. 얘는 B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 앞에 B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쓱 보니까 여기 A 제곱 앞에 C가 있지. 아 그럼 더하기 C 하나 더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할 거야? A가 하나만 있는 걸 찾아보자. A가 하나만, 이거 통째로 다 A가 하나 있네. 얘는 B제곱 더하기, EB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는 얘는 다 해결된 거네, 지금.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A 앞에 붙어 있는 건 EBC, 그지? 더하기 EBC.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여전히 EBC, 그 4BC라고 쓰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4BC. 빼기 4BC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지금 요거 갖다 쓴 거고, 요것도 갖다 쓴 거고, 요것도 갖다 쓴 거야. 다 썼어. 됐죠? 그럼 이제 A 없는 것들 골라 써보자. A 없는 것들. 뭐 있어? 요거. 그지? BC 제곱 있네. 그 다음에 요거 있네. B 제곱 C. B 제곱 C.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좀 깔끔하게 얘네들을 치워놓고 생각을 해보자. 4BC, 4BC 사라질 테니. 그리고 한번 봐봐, 애들. 쓱 봐봐. 뭐가 보이니? B 더하기 C라는 공통인수가 보여요. 다시 정리해봐. 얘가 어떻게 된 거야? B 더하기 C에다가 A 제곱이잖아. 여기는 요 녀석은 뭐야? B 더하기 C 전체 제곱에 A 제곱이잖아. A잖아. 여기 얘는 BC로 묶어버리면 뭐야? B 더하기 C가 되겠네. 뭐가 발견됐어요? 공통인수가 발견됐어. 그래서 뭘 해봤더니 차수가 낮은. 얘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냥 내림차순 정리만 해봤더니 알아서 발견이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P 더하기 C로 묶이겠네. 그럼 얘는 뭐야? A제곱에다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에다가 더하기 BC가 된거 아니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2차식 됐으니까 이거 또 뭐야? BC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B 더하기 C가 되면서 딱 모양이 나오잖아. 이해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P 더하기 C에다가 A 더하기 B에다가 A 더하기 C가 되는구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려면 뭘 해야 돼? 일단 해결 전략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5원칙이라고 불리는 건왜 불리겠어, 얘들아? 이 원칙대로만 생각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 원칙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보일 거야.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너희가 이것들을 뭐 해야 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야겠지. 선생님 가끔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렇게 딱다 써주고 나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 저거 그럼 이 다섯 개다 외워야 돼요? 당연하죠. 해결 전략이잖아요. 이 해결 전략을 모르고 뭘 하겠어요? 맞아요? 해결 전략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놓고 나서. 근데 당연히 공통 인수 묶거나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 공통 부분 치환해라 이거 중학교 때다 배운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새롭게 나온 거라는 건복 2차 식의 해결 전략과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과 고차 식의 해결 전략. 이세 개만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총 다섯 개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녀석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차근차근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느낌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리고 이 모든 원칙들에 앞서서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걸 먼저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인수분해 공식으로 되는 걸 굳이 내가 인수분해 하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지?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3 곱하기 5.1을 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보게 된다면 얘는 내가 직접 곱해야 되는 게 맞잖아. 맞아?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7 곱하기 5를 계산해 주세요는 이거는 35죠. 그냥 내가 외운 게툭 튀어나오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 얘는 그냥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여기는 얘는 직접 내가 해봐야 되는 애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직접 해봐야 되는 애인 거고, 그냥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공식으로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도 암기를 해야 되고, 5원칙도 암기를 해야 되고, 너희가 한번 궁금하면 그 공식들을 하나씩 다 증명을 해보세요. 오케이? 증명을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증명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봐. 되게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이것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어. 그죠? 됐어? 인수분해 하고 싶어.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방법으로 그냥 이걸 알고 있는 것뿐이고 사실 왜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는지도 사실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접 너희가 이 원칙에 의해서 너희가 직접 한번 뭐 해보는 거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를 할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 공통인수. 그지? 공통인수를 묶어라. 공통인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해볼까? 찾아봐라.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있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의 변형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공통인수를 만들어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x-1을 묶일 거고, 앞에는 x-2가 될 테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인수분해 하는 거는 인수분해만의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있다는 소리.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찾아봐라. 이게 되게 무책임한 거지. 이게 어떻게 찾아? 그치? 처음에 어떻게 찾아? 근데 계속 찾다 보면 있잖아. 찾아집니다. 보여요. 그걸 자꾸만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요.